네, 사장입니다. Build a functional core.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re function. 코어 부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코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이전 에피소드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런 코드를 작성했잖아요. core ex에서 module depth module functional core. 그리고 function 하나 만들었었죠. depth inc data 받아서 to 데이터 플러스 1 이렇게 여기에 이전에 우리 봤던 코어였잖아요, 그죠? 이 코어인데 여기서 이 데이터 부분 있죠? 이 데이터 부분 여기에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데이터 부분이 하나의 데이터를 받아서 새로운 인풋 데이터를 받아서 new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리턴하는 게이 코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버의 역할은 뭐였나요? 서버 정리하는 김에 이거 다시 보죠. 서버 EX에서 서버는 하나의 데이터 마찬가지 def 모듈 할게요. 모듈에서 def run 펑션이 있었죠. run 펑션의 어떤 최초의 initial state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개념을 잘 잡아야지 나머지 부분들도 다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요. 이니셜 데이터가 있고 둘 해서 리선이었어요. 리선 해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요 데이터 리선에서 리턴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턴되는 값을 뉴 데이터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런뉴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잘못 적었네. 뉴 데이터. 요게 이제 그 서버 모듈입니다. 물론 이제 리슨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리슨 데이터 받아서 to 해서 뭐라고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이 뭐냐니까 서버는 이렇게 이니셜 데이터를 받아서 이것을 뉴 데이터로 바꿔주는 그죠? 이 끊임없이 스테이트를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이고 그리고 코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코어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리선에서 데이터를 이 코어에다 넘기는 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요거 리시브에서 두에서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메시지 타입이 있었고 밸류에서 여기서 이제 코어를 우리 호출했었잖아요. 코어에서 코어 INC였나요? INC에서 데이터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리턴되는 값, 요 리턴되는 값이 new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코어의 역할입니다. 코어. 롤. 예. 기억나시죠, 그죠? 요 알고리즘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모든 엘릭스 프로그램에 요 알고리즘, 이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여기서 요 역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INC. 그러니까 이 파일 모듈, mastery core.core라고 하는 이 모듈, 이 부분이죠? 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이네 개의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모듈의 역할입니다. 위에 두 개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딜리트도 있나요? 여기 있군요. 요네 개가 있는데 요네 개의 모듈이 역할이 또 조금씩 달라요. 퀴즈가 하는 역할이 있고 리스판스 서버 템플릿이 있는데 이 퀴즈가 핵심 모듈이죠. 그죠? 퀴즈가 바로 코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퀴즈 모듈 이게 이전의 코어 EX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봤던 YX와 같고 그죠? EX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모듈이 더 있었죠. 그죠? 리스판스가 있고 EX가 있고 다음에 퀘스천 EX가 있고 다음에 템플릿 EX가 있어요. EX 이세 개의 모듈이 헬프입니다. 헬프 모듈. 헬프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역할보다는 다른 모듈, 지금의 경우에는 퀴즈 EX예요. 퀴즈 EX라고 하는 모듈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나열,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구조입니다. 제일 먼저 퀴즈부터 보셔야 돼요. 퀴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리스판스와 서버와 템플릿으로 나눠둔 겁니다. 퀴즈 내용부터 보시죠. 퀴즈를 보시면 다 전반적으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코드가 아마 저자들이 조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금 산만하게 좀 정리를 해뒀어요. 약간 산만합니다. 약간 어느 부분이 산만한지 그걸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면서 정리를 좀 해나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코드 내용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코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로직,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코어는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부분 항상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코어 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펑션이라고 표현해요. 펑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재에서 말하는 거는 데이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펑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운더리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워커가 있었나요? 워커 있고 테스트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 와야 되겠네. 펑션, 테스트, 바운더리, 워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들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펑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코어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얘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앱이 동작하는 어떤 엔진, 자동차로 치면 엔진의 작동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해당하는 것이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카 엔진. 자, 그리고 예, 이렇게 하죠. 자동차 얘기가 났으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비유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코어 부분은 카 엔진, 엔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라이프 사이클 얘기가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뭐 자동차에 비유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죠? 자, 해서 다시 코드에 들어가서 이 퀴즈, 여기가 그러니까 코어 핵심되는 모듈, 핵심 모듈이 퀴즈예요. 그죠? 퀴즈 내용을 보조하기 위한 나머지 세 개의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 부분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스트럭처예요. 다 스트럭트. 먼저 스트럭트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데이터예요. 데이터 부분을 정의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데 요게 뭐냐니까 지금 데프 스트럭트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괜히 지웠네. 조금 전에 우리 저기 펑션 데프 잉크 다음에 데이터에서 두 이렇게 쭉 났잖아요. 여기서 이 데이터 부분입니다. 그죠? 요 데이터예요. 요 데이터가 지금 보이는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우리 서버를 만들 거예요. 서버를 만들 때 서버가 이 데이터를 이 코어에게 넘겨주면은 코어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해서 조금 내용이 달라진 데이터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먼저 서버가 하는 게 뭐예요? 서버는 아직까지 우리 안 만들었습니다. 서버 프로세스 좀 이따 만들 거예요. 여기서 교재에서는 이걸 바운더리로 표현합니다. 바운더리. 서버 프로세스 하는 역할은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new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new 데이터. 이전 우리 예제에서는 숫자였죠. 하나의 숫자 하나였잖아요. 숫자 하나를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렇게 서버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를 new 데이터로 바꾸는 건데 요 실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죠. 실제 이 일을 하는 것이 코어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코어가 하는 역할은 실제 데이터를 new 데이터로 바꾸는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게 코어 부분이에요. 그죠? 서버는 요걸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죠? 관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 하니까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뉴 데이터로 만들어주고 또 사용자가 요구하면 또다시 뉴 데이터로 만들어주고 사용자와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서버 예, 그리고 API가 있고 API 인터페이스 부분이 인터페이스 펑션이 있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펑션과 서버가 소통하고 서버와 다시 코어가 소통하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이전에 클락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숫자 하나였죠. 인티자 하나였습니다. 이전에 클락이었나요? 모듈 이름이? 클락의 역할은? 클락에서 데이터. 클락의 데이터 was an integer. 인티자나. 요게 답니다. 그래서 숫자 1이 2가 되고 틱하면 2가 되고 다시 틱하면은 3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 우리 이 코어가 다루는 데이터들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맵이에요. 맵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트럭트입니다. 스트럭트. 요 스트럭트 모양을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교재에 있는 요 depth structure에서 title 되잖아요. 요걸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클락에서 숫자 하나의 인티저 하나와 같은 역할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게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니까 템플릿의 필드는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이 값들, value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해되시죠? 방금 제가 하는 얘기가 정확히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이게 인티저 하나 이전에 클락 앱 어플리케이션 클락 앱의 우리 예제로 공부했던 클락 앱의 인티저 하나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처음에 하나 만들 때 이렇게 new 해서 요 먼저 structure 하나 만들죠. 이게 initial value가 나중에 될 거예요. initial value 그러니까 클락에서 어떤 경우였나요? 클락 앱의 제로였죠, 제로. 우리 이니셜 밸류 제로로 줬잖아요. 그죠? 이 제로와 같은 게 이겁니다. 스트럭트 해서 매크로에는 매크로 이렇게 쭉쭉쭉 해서 하나의 그냥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OP 언어에서 컨스트럭트와 같은 겁니다. 스트럭트. 그렇죠? 그리고 자, 그런 다음에 add template 해서 템플릿을 추가합니다. 템플릿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템플릿 넣는 것이고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템플릿 new 해서 템플릿을 만들어요. 그리고 템플릿 모듈을 불러오죠. 템플릿 모듈 템플릿 help라 그럴까요? help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템플릿이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도록 템플릿 자체 하나의 맵이잖아요. 지금 맵으로 만들어뒀어요. 왜 맵으로 만들어뒀는지도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인에서 퀴즈 템플릿 이렇게 add to list or nil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지금 하나도 없다. 텅 비어 있을 때는 이렇게 템플릿을 구성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이미 템플릿이 뭐 몇 개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있는 템플릿에다가 추가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템플릿 카테고리라는 이름에다가 이게 키예요. 키 다음에 value 해서 이게 템플릿 자체는 뭐예요? 얘는 맵입니다. 요 구성입니다. 그죠? 템플릿을 추가하는 겁니다. 다음에 select question 해서 이 템플릿으로부터 question을 만들어요. question을 만든 다음에 이 question을 여기 어딘가에 넣을 겁니다. current question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시된 질문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select question 어디 있나요? 그래서 템플릿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 템플릿이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으면은 퀘스천을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nil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템플릿이 몇 개 들어 있다. 그러면은 그 템플릿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pick current question. 그죠? 그래서 map put pick current question map put keys current question select random question.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개의 템플릿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거 고른 것을 current question 여기다 담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코드가 조금 산만해요. 이거 조금 이따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기 전에 일단 코드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move template. 템플릿을 옮겨둡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하니까, 지금 보시면 used라고 있잖아요. 그죠? 사용된 템플릿을 여기다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템플릿이 여러 개 있다고 가정합시다. several template. 템플릿이 있고, 그 중에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된 템플릿은 일단 current 템플릿 이쪽으로 와요. 그죠? selected 템플릿 가져오고 selected 템플릿은 다시 used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selected 템플릿으로 다시 옮겨요. 왜 used로 옮기느냐 하니까 같은 템플릿을 가지고 여러 번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The same 템플릿이 있으면은 The same 템플릿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낼 수 없으니까 한번 썼던 템플릿은 used에 넣고 쓰지 않았던 템플릿 중에서 다음번 문제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한 로직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move 템플릿 하는 거 어떻게 되나요? remove 템플릿 from category 그 다음에 add 템플릿 to field 이게 used이면 used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내용이냐니까 여기서 템플릿을 하나 골랐으면은 여기서는 이 템플릿을 지우고 여기다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템플릿으로부터 새로운 문제를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볼까요? 다음 어디까지 했나요? pick current 했고 select random question select random question 그러니까 템플릿에서 말 그대로 select입니다. select random template 할게. from template 그죠? 템플릿으로부터 어떤 random이라고 해서 하나의 랜덤한 템플릿을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enum random element 1 enum random question 다음에 new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템플릿으로부터 question을 만듭니다. 이해되시죠? 이 enum random enum random이 두 번이 와 있어요. 두 번 와 있는 이유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카테고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카테고리가 있고 카테고리 하나에 여러 개의 템플릿이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one category has one or more than one입니다. one template 이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the same이다 라고 한다면 the same에 해당하는 템플릿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the same template 템플릿 들리죠 들어가는 거 그죠? 뺄셈이면 뺄셈 템플릿들이 들어 있는 거고 나누셈이면 나누셈 템플릿이 들어 있는 건 그런 구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디까지 왔나요? 리무브 템플릿 했고 카테고리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죠. 무브 템플릿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정리한 부분이 무브 템플릿 select random question 여기까지 코드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짧진 않아요. 천천히 로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